안녕하세요. 성우 안소연입니다. 글 쓰는 성우 안소연. 요즘은 안잡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또 김우중 사랑하는 여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글을 만나고 말 테다. 네. 언론에 좀 소개가 됐던 책이어서 유튜브 뒤져보니까, 아니, 구글 뒤져보니까 있길래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띄어놨는데요.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제가 한 인터넷 신문에 연재했던 원고를 묶은 책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누군가를 사랑한다.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다. 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죠? 제가 이 책을 준비하던 동안에는 이제 그분이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시기 전이라 저도 책 속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는 못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다 맥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안잡이 채널 구독자분들 감성에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랑 감성이 비슷한 동지들이시니까요. 그래서 힘 닿는 대로 한 꼭지씩 읽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낭독이라 이렇게 얼굴 뵙고 직접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냥 목소리로만 찾아뵐 건데요. 오늘 읽어드릴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된 글을 만나고 말 테다예요. 그래서 KBS 여의도 광장 옆에 여의도공원 바로 옆에 KBS 본관이 있잖아요. 옆에 IBC 홀은 키가 큰 건물인데 우리 본관 건물은 옆으로 길쭉한 5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 5층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 KBS 성우실이 있었고요. 저희는 프리랜서가 돼도 거기가 고향이라서 늘 가고 그 소속 자체가 재직 증명서가 KBS 성우실에서 계속 나와요. 아무튼 그 성우실에서 제가 입사 막 했을 때 1층 도서실을 오가며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쓴 건데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함께 읽고 수다 떨어보아요. 네, 그럼 낭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를 만나고 말 테다. 까짓 삐삐쯤 맛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었다. 천문학적인 가격을 자랑하던 벽돌 핸드폰과는 달리 작고 가볍고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이었으니까. 문제는 내가 속한 집단이었다. 당시의 KBS 성우 극회실은 선후배 간 군기만 놓고 보면 아나운서실, 개그맨실쯤은 우스운 곳이었다. 그러니 아직 삐삐가 없는 선배들이 그득한 상황에서 막내 전속 기수가 허리춤에 삐삐를 찬다는 건제 남은 인생 좀 팍팍 짓밟아 주세요라고 만방에 애걸하는 자해 행위와 같았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남자 시대의 광대 공길이나 오늘날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들이나 예인 집단의 신입은 단한 가지 공통된 지침을 하달받는다. 절대 튀지 말라. 타고난 피가 일반인과 달라 그런 집단에 들어온 이들에게 절대 튀지 말라니. 어쨌든 나는 튀어서는 안 되었고, 하물며 입사 직후부터 연애질이나 한다는 손가락질만은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만나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선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쩌나, 어쩌나. 그러다 도서관을 생각해냈다. KBS 본관 1층에 자그마한, 그러나 깊은 우물 속처럼 고요하고, 고요하고, 또 으슥했던 도서관. 다행히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우리는 절대 아무도 빌려보지 않을 것 같은 두터운 책을 한권 정해 번갈아가며 쪽지를 끼워 넣었다. 본, 로, 5에서 4, 11시 25분, 지하. 11시 25분, 로비에서 가까운 본관 5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우연인 척 만나.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가면 어때? 라는 뜻이다. 만약 사정이 있어 그 시간에 갈수 없다면
또다시 쪽지로 답을 해야만 했다. 그때 그와 나눈 쪽지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두 사람의 손때로 차츰 길들여져 갔던, 지금은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그 두터운 책의 묵직한 느낌. 약속된 페이지를 찾아 책장을 넘길 때, 적막한 도서관에 주책 없이 울려 퍼지던 내 심장의 쿵쿵 소리만이 아련하다. 어쩌면 세월이라는 편집의 달인이 조바심 내며 안달하던 기억은 지워버리고 달달했던 기억만 남겨둔지도 모르지만, 아무렴 어떤가? 25년이 흐른 지금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때 나는 무지하게 행복했다고. 상대가 누구였건 사랑에 막 빠져든 순간만큼 행복한 때는 없다. 그러니 그들이 준 아픔조차도 감사해야 하며, 혹여 내가 준 상처가 있다 해도 그 또한 용서받아 마땅하다고 여긴다. 지난 20, 30년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하고 편리해졌다. 심지어 스마트폰이라는 요물은 우리들 몸의 일부처럼 되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자 스마트폰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다. 기다림, 느림.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설렘의 축복. 만약 가상현실 덕분에 원하는 곳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25년 전 그날에 KBS 본관 5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고 싶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빠져들듯 그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테다. 문이 닫힌다. 한층 한층 불이 켜졌다 꺼지고, 사람들은 무심히 숫자판만 노려보며 탔다간 내린다. 그렇게 영원처럼 긴 시간을 버텨 드디어 1층에 다다르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다. 나는 도서관 문을 향해 자석처럼 빨려 들어간다. 동시에 그런 내가 부끄러워져 어떻게든 발걸음을 늦춰보려 애쓰지만, 어느새 나는 도서관 문에 손잡이를 돌리고 있다. 총 소요 시간은 1분 30초쯤? 나는 그 구간을 무한 반복한다. 도서관 안에까지는 왜안 들어가냐고? 나이든 내 심장이 그 쿵쾅거림을 견디지 못할까 봐.